있어요. 네. 한 1억이면 쪽집인데. 어. 그죠? 네. 아들들은 안 그러잖아요. 네. 요즘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능력 없으면. 네. 며느리만 지랄하는 게 아니라, 사돈 때까지 지랄한다니까. 그래서 네. 대충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 그쵸? 네. 나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착하더라고요. 네. 야, 전세법 얻어 그랬더니, 딱 말이래도, 어머님 이름으로 얻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머님이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저희한테 충분히 주셨으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얻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혼내줬어요. 네. 야, 너는 그렇게 욕심이 없어갖고, 네 새끼 키우고 살겠냐? 어? 시어머니가 준다 하면, 얼른 받아서 감춰야 네가 살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이름 얻어. 그랬어요, 내가. 아. 그리고 막말에서도 내가 하는 말이, 야, 너 막말에서 네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애고도 없이 죽으면, 너 그 돈 있잖아, 시아버지가 너 줄 것 같냐? 이 시아버지는 남자라도 바람나면 어떤 여자 만나면 끄셔 이거 싸. 내가 하는 말이, 네. 내가 살았을 때 줄 때 정신 차려. 보통의 시어머니하고 반대 스타일 아니신가요? 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 생각하죠. 왜냐면, 네. 사람이 내가 그 옛날에 아팠으니까 그 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사람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선생님.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애고를 해서 움직이는 게 좋죠. 왜냐면, 만약에 내가 재산을 뭐 애들을 안 주고 죽었다. 네. 그럼 시아버지가 가져가, 대부분. 며느리도 가져가겠지만, 대부분 아버님을 가져가라고 주겠지. 지네들 막 뜯어먹겠냐고, 그거를. 네. 들어서. 사는 동안은. 어. 그러면은, 시아버지가 젊으면, 언 여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도 내가 뭐, 지금 내 머리 일하자 정도 그런 집이에요. 재혼했는데 돈은 뭐 20억 받았다니까요. 아들들, 자식들 하나도 안 줘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짝인데, 내가 살았을 때, 한 푼을 줬을 때, 니네 목을 만들어야 니네 재산이 되지. 시어머니는 주지만, 시아버지들은, 시어머니 네. 죽으면, 여자를 만나면 그 돈 안 준다니까. 당신 먹고 잘 살라고. 네. 그거 맞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당연하죠. 근데 또 이 말도 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남편한테. 네. 근데 여보, 이 집은 당신 이름으로 샀지. 그랬더니, 응. 줘봐봐, 문서. 안 줘요. 그래서. 왜 안 줘? 내가 그랬어요. 오피스텔 것만 주는 거야. 그래서. 네. 그거는 내 거잖아. 그래. 그래서. 자기야, 사람은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하룻밤 아침 사이에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충 당신 이름으로 해놓으면 장땡이가 아니라 이 집을 내가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나한테 해주든가 아니면 그 둘이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둘이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 이런 걸 해야지 내가 이 집에서 잘 살지. 만약에 당신 이름을 했다가 푹 죽으면은 아들들이 뺏어가고 어쩌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냐? 막 그랬어요. 네. 한 말 안 해. 아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면 부산은 집값도 너무 비싸갖고 네. 만약에 이 집이 반도가리 나불면은 어디 가서 무슨 집을 사냐고. 아. 저 그 생각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각자 그래서 내가 내 건 오피스텔은 적잖아요. 저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한번 시장 앞에 아파트를 살려니까 35평, 32평이 1층이 8억 5천이에요. 1층이 8억 5천이요. 그러면은 위에는 9억 10억이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큰 평수는 몇십억 가운데 하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네. 여기는 그렇게 조금 이렇게 비게 나서 조금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거기는 시청 앞이라서 너무 비싸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산이라서 먹는 식성도 저는 전라도 여자거든요. 네. 식성이 반찬이 약간 맛이 이상해. 아. 막 밥 먹다가도 열받을 정도로 입이 안 맞아. 네.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모가 해주니까 좀 먹을만한데 네. 전라도 사람들이 음식을 잘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고 일단은. 뭐 미용실은 어딨나, 목욕탕 어딨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놔야 되는데 네. 그런 것 자체를 누가 알려줄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죠. 아. 저 같은 경우는 안산에 왔으면은 머리로 가는 거 이래봐 이래봐. 저기 가면은 시내 가면 저기 엄청 잘해. 그리고 거기서는 막 회원제를 해갖고 비쌀 것도 싸게 하면서 서비스가 좋고 막 이걸 다 알잖아. 네. 지역이니까. 그쵸. 여기는 도대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은 좋은 미용실을 찾아가도 저거는 믿을 수 있는 미용실인가 아닌가 그것도 모르겠고 전체 헷갈려요. 지금 애도 사항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네. 가는 대로 가야죠, 뭐. 저는 이제 제일 급한 게 미용실이거든요. 네. 제 웬만한 미용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이제 산책하시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가 봤을 때 이런 데 그런 저기가 없고 네. 제가 원하는 미용실은 없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집중 번화가로 가야지 네, 번화가로. 그런 미용실 있지 않을까 네. 싶고 그러니까 사우나도 좀 사우나 네. 사우나 이런 데도 좀 알아야 되고 네. 백화점은 알아놨어요.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네. 근데 미용실이나 사우나 이런 데는 택시 타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구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관건이에요. 네. 어디로 가야 되나. 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나는 여기 앞에 숙박도 몰라요. 여기 길 앞에 나가면은 제가 길 잊어버려요. 네. 어디 갈 수가 없어. 난 내 차가 지금 어디 세워져 있는지조차 몰라요. 어. 남편이 세워놨어요. 네. 남편이. 왜냐면 내가 길 자체를 모르니까 네. 끄고 나갈 수가 없어서 아예 뭐 이따가도 감독님 차 타고 갈 건데 아 네 그러셔도 되죠. 네 그럼요. 거기 못 가니까 네 거기 되게 복잡해요. 네 그 지하 주차장인데 네. 나 같은 사람 못 들어가 거기. 어.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993번지 시청역 롯데노조 골드 1720호 터전마을 떠난 도량이랍니다. 금일여자 용군 울산님 전이여 성신의 울산님 전이고 옥화원 천전이여 93번지 터전마전이여 시청여로주울은 볼도로 줄습니다 1720호 터전마전 신령님 전 저만식 맞이해 정성이 됩니다.